양정욱 역을 맡은 최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이유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즐겁게 작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피언이요? 그런 시대는 거 아니라니까? 아무튼 우리 이제부터 얘들 잡을 거예요. 양심 있고 정의롭고 또 정직한 국회의원이 될까 싶은 사기꾼 역입니다. 그러니까 인정작업 들어가야지. 맥가 45억 불러 이런 건. 경찰이 그 결혼한 거네? 사기는 동안 아무 얘기 없... 아니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제가 그거 나가도 당선이 안 된다니까요. 한때는 일진이었으나 범죄부터가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모범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사기꾼을 잡는 그런 형사이고 멋진 언니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. 협조 안 하시면 처벌받습니다. 행성 한번 갑시다. 가자. 가자. 네, 저는 사채업자입니다. 양정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사람인데요. 아주 매력적이고 좀 아싸한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죽여요. 실수하지 마요. 그래서 안 한다고 이 얘기는 자리 온 맞으라고 말이야. 깜짝이야. 그래야지 미안해. 어? 독일에서 정치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박후좌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는 저기 양정국과 또 대립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, 그런 캐릭터입니다. 나랑 결혼해줘. 여기서 너 놓치면 나 스님 될 것 같아. 그렇잖아, 우리는. 아, 미안해, 미안하다고. 몇 번을 말해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. 그때 도장 찍으시죠. 네. 혹시 도장 찍으셨어요? 무슨 위험한 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그런 일 없어. 걱정하지 마. 알았어. 국회의원 출마해. 예, 출마. 예. 당선될 자신 있어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라고 못 갈 게 뭐 있어요. 고절해. 사기꾼이라 그래요? 내 손 타고 선거 나가서 여의도 못 가는 거 없어.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어디서 양성원 같은 사람을 만나. 여자만 주방했고 이런 거 너무 싫게 막 조선시대 같대. 그게 내가 세척 뽑자 그랬잖여. 야 너 일로 와. 그냥 지졌어? 아 그게 사장님 봐. 파이팅!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또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. 그 어느 때보다도 재밌었어요. 대본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을 정도로 대본 정말 재밌고요. 각자 캐릭터에 각자의 배우들의 색깔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2019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국민 여러분 3월에 만나요! 만나요.